지금 개발 관련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개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끄지 마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서론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헬조선이나 살기가 힘들다라는 말들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직업, 요즘은 개발자라고들 많이 하죠. 그런데 개발자들도 별반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야근에 시달리고 업무에 시달리면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다 이런 곳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안 좋다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영상 촬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권리를 찾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직종과 관련 있는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되는 법에 관해서 말이죠. 먼저 평범한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평범한 개발자라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뭐 연예인 같은 개발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하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려다 보니까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인들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하는 얘기들이 꼭 있어요. 블로그나 아니면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도 꼭 진행을 해라. 그게 꼭 개발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원래는 블로그로 시작을 하다가 한 작년 후반부터 그때부터는 유튜브랑 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뭐 연수를 따지면 거의 한 7년 정도 했지만 뭐 중간중간 연 단위로 신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빡세게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를 계속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즉 그 기록한 것을 제3자 모르는 사람한테 공개하는 것, 이 행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블로그가 되게 괜찮은 게 나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고 그것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프로그래밍 관련된 직종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 자체 자기 개발을 하는데 되게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글을 썼던 것을 내가 대화로 그것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 네, 이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나의 생각들을 글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프로그래밍 직업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학습의 연속이고 정말 많은 뉴스들을 접하실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 좀 여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자를 한다, 평범한 개발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 뭔가 기록하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 게 Git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Git보다는 어떻게 보면 GitHub 서비스를 좀 이야기하려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개발 회사에 뭐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취직, 이직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GitHub 계정 있어요? 아니면 GitHub 계정을 공유해 주세요. 그 다음에 뽑을 때도 GitHub 계정부터 들어가서 전반적인 코드들을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거든요. 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발자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GitHub에 관해서 뭐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개발자만의 블로그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개발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개발하는 그런 코드들, 그런 것들을 진짜 날짜별로 다 저장을 해놓을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코드들을 가지고 개발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끼리 서로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들끼리 코드들을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면 보통 면접 볼 때, 회사에 취업하려고 할 때 면접을 보기도 전에 그 GitHub 계정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나의 개발 습관, 성실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 결과물, 개발 성향 등을 GitHub을 통해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진짜 후회 안 하고 훨씬 순탄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나중에 분명 발견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쪽 개발자라는 게 꾸준한 학습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래머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생 공부. 진짜 밤마다 퇴근 후에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와 관련된 뉴스나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진짜 끊임없이 머릿속에 쑤셔넣어야 되는 게 이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을 취미로 바꾼다라고 하면 전혀 괴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즐거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을 해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팁은 회사 업무와 좀 비슷하게 학습을 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회사에서 공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 직원을 왜 써야 할지, 보통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직원을 쓰는 이유가 그러한 학습된 사람들을 업무에 투입을 하려고 고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회사에 어떤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개인적으로 충분히 학습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토익 프로젝트도 스스로 진행을 해보고, 그런 부분들은 뭐 퇴근 이후나 아니면 주말에 뭐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숙련되었다, 그때 이제 회사 업무에 적용을 하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도 발전 당연히 있을 거고 회사에도 당연히 기여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공부 하나만 해도 뭐 일석이조로 얻는 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 뻘짓하는 시간이 되게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 그것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테고, 오히려 회사에서 진행하는 그 서비스에 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학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개발 관련된 좀 모임을 많이 참여하고, 단순히 막 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개발 관련된 그런 모임들을 자주 참여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임 참여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해요. 뭐 과거에는 좀 많이 참여를 하고 뭐 관련된 대회도 좀 많이 나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족한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영상이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GitHub 아니면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브랜드화 하기 전까지 여러 세미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거에 제가 면접 담당자로 진행을 했을 때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뭐 컨퍼런스나 아니면 세미나 아니면 개발 관련 모임을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얻었고 어떤 것들을 진행했는지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그 면접 진행하시는 분이 그만큼 사람들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업을 해나가는지 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개발이라는 게 혼자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스스로 혼자 잘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팀 간의 협업이 뭔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회사 같은 경우 만약에 프리랜서로 한다고 하면 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회사 같은 경우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개발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개발을 하고 그 다음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 모임을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교류를 하면서 깨닫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여러 회사들을 다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당연히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깨닫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개발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반적인 평범한 개발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개발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개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정도로까지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느 순간부터 엄청 각광받는 직업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막 너도 나도 누구나 막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는 말들을 주변에서부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당연히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었죠. 그런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본
아니, 그냥 평범한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아직 개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소개를 그리고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현직 개발자 아니면 개발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개발자라는 직업이 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관련 좀 주변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주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서 격려를 한다라고 하면 좀 많은 힘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좀 주저리주저리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개발자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밝히는 게 이 영상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중간중간 살짝살짝 개발자라는 느낌을 내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이 영상 이후로 뭐 개발자에 관련해서 아니면 앞으로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역시 유용한 정보와 그 다음에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